오늘은 도쿄 김포 하네다 구간의 비즈니스 클래스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료화면은 2014년이랑 2017년에 찍은 거라서 화질이 평소보다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예전부터 책을 쓸 때도 그랬고 블로그 할 때도 그랬고 여행 정보를 전달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아끼고 싶은 정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도 그중 하나인데, 일본 여행 전문가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본항공이랑 전일본공수의 김포 하네다 노선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왕복 5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가요금도 아니고 정규요금인데, 여행사에서 보는 요금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사에서 이렇게 요금을 공지하고 있는데, 여행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편도 요금 지우고 페어 베이시스도 알 필요는 없으니까 지우면 조금 더 보기 편한 그런 요금표가 됩니다. 같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더라도 예약 시점에 따라서 부킹 클래스에 따라서 다른 요금으로 예약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보면 P, Z, D, C 이렇게 있는데, 어떤 클래스 어떤 요금으로 예약해도 동일한 좌석을 안고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예약 시점에 따라서 부킹 클래스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건데, 이 요금표를 보면 이코노미 클래스 제일 비싼 요금이 59만원인데 어떤 사람은 55만원 주고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면 김포공항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고 하네다공항 라운지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네다공항 라운지가 정말 괜찮아요. 생맥주도 이렇게 마실 수가 있고 음식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요금표를 보면 S클래스가 가장 저렴한데, 뭐 내일 출발하는 비행기가 텅텅 비어있으면 오늘 예약해도 저 요금에 예약할 수 있지만, 1년 후 내년 설에 출발하는 비행기는 지금 예약이 많이 안 되어 있어도 어차피 잘 팔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굳이 S로 팔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음료 좀 내드릴까요? 레드와인. 항공 요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말 탄력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요금표는 정규 요금인데, 만약에 여행 관련해서 큰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S클래스보다 더 저렴한 특가 요금이 나오고 그래도 안 팔린다, 그럼 또 특가가 나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항공사에서 예약 상황에 따라서 클래스를 열고 닫고 이러면서 요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언제 항공권을 사는 게 싼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공 요금을 계속 조회하면 요금이 올라간다, 뭐 쿠키를 지우고 검색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아마 아닐 거예요. 아무튼 정규 요금으로 도쿄 하네다 구간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55만원에 판매하는 거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드립니다. 요금표의 비즈니스 최고가는 90만원, 요금표에 나오지 않는 노멀 페어는 약 11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55만원이란 가격에 사면 노멀 페어 기준으로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일본공수는 P클래스, 일본항공은 X클래스, 이렇게 두 개가 비즈니스 클래스 최저가 요금인데 이게 자리가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코노미 노멀 페어가 69만원인데 비즈니스 특가 55만원이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공권 요금 조회할 때 비싼 요금밖에 없다, 그러면 비즈니스 클래스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운이 좋으면 정말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김포 하네다 구간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보다 일본항공이랑 전일본공수 두 개 항공 이용하는 게 뭐 이런 요금적인 장점도 있고 수화물을 마음껏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전일본공수 이코노미는 23kg 두 개, 비즈니스는 32kg 두 개고, 일본항공은 이코노미 23kg 두 개, 비즈니스는 32kg가 세 개까지 가능합니다. 32kg 세 개면 90kg가 넘는 거예요. 수화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요즘 항공요금이 많이 올라서 인천 나리타 구간을 공항 이용료랑 유료할증료 포함해서 60만원 이상에 산다, 그것도 수화물 15kg짜리 저가항공인데 60만원이다, 이 정도 요금이 나오면 김포 하네다도 검색을 해보시고 10만원, 15만원 차이가 나더라도 김포 하네다 구간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 시간과 비용,
수화물 15kg의 압박, 좌석 지정하려면 또 내야 되는 추가 요금, 뭐 없는 거나 다름없는 기내식, 그리고 비싼 취소 수수료,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사는 모두 환불 페널티가 3만원이고 항공권 발권하면서 사전 좌석 지정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도 만족스러운 기내식이 나오고 기내에서 당연히 맥주도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타면 라운지도 이용할 수도 있고 기내에서 와인이랑 사케, 위스키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각 항공사별로 하루 3편씩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에 갔다가 일요일 밤에 오거나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 오는 일정, 다양한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김포공항 가는 교통비랑 인천공항 가는 교통비까지 비교하면 제 생각에는 10만원 차이면 무조건 김포 안에 타고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도 김포 안에다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3월 가족여행도 김포 안에다 구간으로 예약을 했고 하코네 료칸을 5곳 정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제가 예약한 하코네 료칸이나 하코네 추천 료칸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